우리는 러시아 천사 합창단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께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산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자유 주.
Ananimi sesanul ichrom saranhasa. Doksenjarul ju shotsuni. Inun jarul minun jamada. Myol manchanko. Yonksenul otke hario hashiminira. Amen. Hansan ki pohara, shiji malgo ki dohara, pom saya kam sahara. Inun Kristo yeso anso, no hirul hanhashin hananime to shinira. Hananimi, uriwa hansan hamke hashini, urinun hansan ki pohaya hamnita. Hananimun, uri kidorul tirichishini, Хансан кидо хэй хамнида. Хана немун моду нуруль хаптан хайо. Соонуль ироге хащини. Уринун помсая камса хэй хамнида. Тесалоника чонсо. Оджан чепнюк чоло чепаль чоремальсум. Амен. Thank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7절의 말씀. 놀라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가시니 너
우리 인생들은 모두들 어딘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겹게 걸어서 가고 어떤 사람들은 힘겹게 기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호화스럽게 비싼 비행기 타고 건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지옥, 또 한 곳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이며 무엇을 타고 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고 기차 타고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하신 분은 지금 빨리빨리 올려타세요. 천국에 다 함께 갑시다. 우리 주님 만나리 주님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조금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끝에 앉은 학생은 입만 벌리지 노래 못 불러요. 조금만 불러주지. 지금 내가 보기에 몹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낫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도 여러분 모르겠죠? 참 다 근데 오늘 부른 찬양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자, 지금까지 한 열 곡을 들었는데 주제가 뭡니까? 한 곡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불렀던 곡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호화스럽게 비행기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힘겹게 걸어서 가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기차 타고 가고 우리는 즐겁게 기차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버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자식을 길러야 되느냐? 왜 교회 나가느냐?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돈을 벌었건 못 벌었건 건강하든 병들었건 오래 살건 짧게 살든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저도 청소년을 거쳐봤고 청년을 지나봤고 장년을 지나봤고 노년을 지나봤고 이제는 내 앞길을 지금 세고 있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수 있을까. 늙었다고 빨리 가고 젊었다고 늙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텐데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다 천국에 갑시다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한 몇 곡 더 부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조국을 위한 노래 한 두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전도를 위한 노래를 또 몇 곡 부를 텐데 모든 것이 다 한 곡 한 곡이 다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준다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과 이것을 즐겁게 멜로디로 즐겁게 하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부자 되게 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똥똥거리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들은 저절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어. 지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채 해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거짓대로 살았던 죄,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긴 그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죄,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잊어버리고 산 죄, 이 많은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무엇으로 용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다 죽으시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내 보배로운 피를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을 다 구원시켜주고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 받아야 천국 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 18절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말로 전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아무리 성경 배우라고 해도 안 배워요. 아무리 천국 같이 가자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하니까 들어요. 마지막 곡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부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간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갈 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핍박 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이 합창단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 다녔습니다. 가서 음악한 게 아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 불교 신자, 이슬람 교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합창단 노래를 통해서 전달해요. 일본에 가면 일본말로, 미국에 오면 미국 교회 가면 영어로, 또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면 서바나 말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말로. 그래서 혹시 가사를 못 알아들을까 봐 정확하게 가사를 적어가지고 노래하다 보면 가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사를 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 누가 지옥 가느냐? 천국 못 간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영혼 구원 받아야 돼, 영혼.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천국 구원 못. 누가 영혼을 구원하느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마지막, 우리가 비록 이 노래가 지금 무슨 뭐 찬송가가 아니라도 오늘 얼마나 유명한 명곡입니까? 모차르트, 미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작곡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니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제 제가 한 몇 곡 더 부를 텐데 그 가사를 잘 들으시고, 사실은 여러분 그 앙콜로 하면 우리가 멋있는 곡을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단원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을는지 없을지 모르겠어. 만약에 못하면 걔 싹 빼놓고 다른 애들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오늘 즐거운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잽시키 쇼라스. 이제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노래. Thank you.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 하고 마치겠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한국의 유명한 가수 최희준이 불렀던 하숙생. 잘 아세요? 네. 아, 그 악보 그 준비됐나요? 그 DVD 하숙생. 네. 오케이. 아, 마지막 이걸 앙콜이 있으면 하나쯤 더 하겠습니다. 앙콜이 있으면 이거 한번 잘 이 최희준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하숙생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